시범에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기 원주 쪽에 한정의 대동공원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예, 한번 교차를 시키고요. 교차하고 반대로 예. 와. 예. 이렇게 반대로 와서 아니야 다시 이렇게 교차하고 예, 예. 예. 한번 교차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예. 오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예, 딱 걸어주십니다. 아 여름은 안전빵이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서로 꼬임이 있는 부분이 예. 있기 요가, 때문에 여기 나무에 유격 예. 유격대 생겨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 예. 오케이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구나. 10cm짜리로는 여기를 예. 이렇게 유격을 한번 꽈가지고 예. 한번 꽈갖고 유격을 뒤에서 쳐야 돼. 예, 좌우로 한번 밀림을 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가지를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예. 전혀 뭐 예. 이상 없고 예, 전체적으로 와이어 및 파이프의 개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 가지 전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줄만 묶어놨는데 예. 전체가 다 묶어지게 되면은 태풍에서도 견딜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아주 효과적이 또 요것이. 예. 이 끈으로 했을 때는 난 이제 파고들어갈 염려가 있지만 요것을 예. 한번 꽈았기 때문에 예. 유격도 생기고 움직임도 없고. 네. 이번에 한 군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한번. 요거 예. 뛰는 것은 이렇게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바로 떨어져 버리네요. 예, 위로 딱 해서 교차시키신 다음에 한번 꽈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으면 아주 뭐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나무에 달 염려도 없고 파이프하고 예. 나무하고의 사이가 예. 유격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예. 병충해도 방지하고 네네네 예. 이전에 테이프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 지금 파이프에 닿아가지고 다행히 상처는 지금 상처 있고 발생이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병균이 달라드리고 예 감사합니다.